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1%가 넘게 강하게 올랐고요. 2,7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저희가 시장 전략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오늘장 핫이슈 만나볼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 마감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호실적과 함께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이렇게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수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770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역시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오늘 0.08% 약보합 마감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8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견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 개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 오늘 거의 600여 개 가까이 됐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하락 종목 개수와 상승 종목 개수가 거의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 점검해보면서 시장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의 단연 주인공 바로 삼성전자였죠. 10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HBM 매출 확대와 노조 파업 우려 완화 등 긍정적인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폭 키워냈고요. 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격 나설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했던 섹터 또 바이오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죠. 뭐 BOJ 회의나 FOMC 실적 발표에 초점 맞춰진 터라 이번 주에는 대선 트레이딩 이슈가 다소 미진한데요. 어느 쪽이 당선되든 간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수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코로나 테마주들이 강세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로에서 피살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 올라오면서 오늘 유가와 해운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수익 낼 수 있을 종목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리뷰해봤고요. 내일장 급등, 급제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 시장을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슈들 어떤 건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좀 뿌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분들과 함께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핫했었던 이슈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인데 네. 알테오젠이 2위 자리에서 이제 1위 자리 시총 격차가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오늘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금리나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좀 매크로 이슈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하반기에도 좀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 IT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시장의 주도격인 이두 종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영역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바이오주, 특히 그 안에 대장주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한쪽이 강하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흐름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는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서 여전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일부 종목군들은 당연히 기술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올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R&D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올라갔기보단 올 초부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또 정말 뜨겁습니다. 연초부터 기술 이전 계약도 이어졌고, 또 오늘도 또 신고가 기록했다가 뭐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네, 과연 정말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뭐 37만 원까지 가서 올해 코스닥 시총 1위도 탈환 가능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주셨고요. 네.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올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일단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시총 1위를 탈환을 한다는 게 지금 추세면은 물론 가능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추세면은 무조건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 시총 1위의 자리까지도 매김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쪽에 대한 투자 수급이 좀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메이저들도 최근 들어서 오늘 뭐 매도를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더 이상 악재 스탠스적인 부분들이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등락폭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고 바이오 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후보가 누구나 당선이 돼도 결국 바이오 쪽에 대한 수혜는 지금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알테오젠이 단기간에 코스닥의 시총 1위를 탈환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접전되기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의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멀티플의 확장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뭐또 다른 새로운 재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내적인 뭐 바이오 쪽에 좀 투심을 조금 더 회복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더해져야만이 알테오젠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을 조금 더 바라볼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았어요. 외국인도 굉장히 좀 많이 담았고, 근데 이게 지금 메이저들 주도하에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력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차익을 분명히 볼 겁니다. 차익 실현을 분명히 보긴 할 건데, 지금의 주가가 우리가 뭐 고점이다 아니면은 뭐 지금 더 올라간다라고 논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라인 위치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에코프로비엠도 그간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 의견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긍정 들어주셨는데, 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알테오젠 신규 접근도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어렵네요. 네, 근데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가격적으로는 30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산업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한쪽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를 넘어서 정말로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보이면서 가는 쪽이 지금 알테오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성장성을 보여줬는가? 네.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보여줬지만 숫자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두 기업 모두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숫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알테오젠은 이 높아진 숫자 기준으로 이제 좀 그때 어떤 괴리감을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투자는 하겠지만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을 또 축소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콩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의 어떤 성장성 속도보다 알테오젠의 성장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른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러분들께서도 또 궁금하셨던 부분 저희가 두 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아, 저희 다음 이슈도 짚어볼 텐데 이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 줄 알았었는데 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동 정세가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오늘 뭐 상한가 기록하는 등 정말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석유 관련주 그리고 또 관련한 수혜주들 좀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오,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본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테마주이잖아요. 이런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슈는 다시 붙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슈는 다시 붙은 상황에서 일단 하마스 수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 이슈 자체가 저는 뭐 여기서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장이라는 그 키워드 단어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수장에 대한 사망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 쪽에서 뭐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대한 뭐 반박적인 뭐 어떤 이슈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 더 전쟁을 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어느 정도 테마성에 있어서 수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고 또 많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 수급 플레이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스탠스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확고하게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에 좀 중심적인 수급 플레이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외에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기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접근은 가능한데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금일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도 한국석유는 계속해서 종목 조회 순위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석유주 쪽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해서 종목 조회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거래일에서도 충분하게 좀 상승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홍구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석유 관련주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해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냥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석유 관련주들보다는 해운주들이 조금 더 트레이딩 하기는 굉장히 좋다고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폭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갔을 때 손실폭이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 하게 되면은 손익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좀 해운주들이 조금은 더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상승력이나 뭐 상승 강도, 세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석유주들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은 높아요. 금일 시장도 석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에도 강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위아래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확실한 손절매 이런 부분들 투자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석유주들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시키면서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해운주가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뭐 수급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자면 뭐 해운주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조용하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초급등 나온 거라서 매수하려면은 또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네. 김태성 본부장.
부장님은 만약에 지금 빠르게 잡아 본다면 뭐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두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이제 WTI 유가가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최근에 이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마다 WTI 유가에 반응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WTI 유가 선물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흐름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엔 지금 오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쪽은 뭐 석유자가 들어간 기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대한해운 이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방산 테마 안에서 작은 종목들 있죠. 네.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진입을 좀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 중에 특히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본업만 가지고 평가를 받다 보더라도 굉장히 또 좋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저는 뒤늦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춰서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장 후반부에 강했죠. 그런데 테마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지금 버텨준 것은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연속성을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은 좀 잘 세우신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중동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중동 정세 상황은 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신중을 좀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상담 창구 열려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